여러분은 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나요? 가보았다면 미술관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제일 즐거웠나요? 미술관에 가본 적이 없거나 자주 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분을 망설이게 만들었던 미술관 문턱을 우리 함께 넘어보도록 할까요? 자, 미술관에 가보기로 했다면 먼저 내가 가려고 하는 미술관에 대한 정보를 살짝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겠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볼 미술관은 어떤 곳일까요? 빼어난 산수와 계곡, 사계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으며 왕의 국사와 쉼이 모두 이루어진 가장 완벽한 공간. 와, 이런 곳이 있었다고요? 네, 오늘 함께 문턱을 넘어볼 미술관은 바로 석파정 미술관입니다. 석파정이라는 이름에서 뭔가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죠?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별장이자 왕이 쉬었던 곳으로 유명해진 곳이에요. 보통 별장은 경치가 좋은 곳에 짓기 마련이죠. 석파정이 세워진 곳 역시 예전부터 경치가 좋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호를 따서 지은 석파정이라는 정자와 안채, 사랑채, 별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흥선대원군은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가 그린 난초 그림은 그의 이름을 따서 석판안이라는 별칭이 붙여질 만큼 지금까지도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석파정이 오늘날 미술관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장소에 대해 알았다면 이제는 그 미술관에서 만나게 될 전시회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서울미술관의 경우 누리집에 전시 안내가 친절하게 돼 있으니 전시회에 관해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보통 어떤 주제나 특징으로 꾸며집니다. 때문에 그 전시회의 주제나 특징을 미리 알고 간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전시회를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큐레이터가 맡게 되는데요. 만일 내가 큐레이터라면 이런 주제를 어떻게 표현했을 것인지 미리 상상해 본다면 더욱 즐거운 경험이 되겠죠? 어떤 미술관이든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미술관의 특성을 알아두고 잘 활용하면 미술관 전시회를 200% 즐길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서 입장권, 전시도록, 브로셔 등의 관련 자료들은 꼭 잊지 말고 반드시 챙겨두도록 해요. 모두 작품 감상에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도슨트 해설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도록 해요. 보통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생 대상의 도슨트 설명을 들은 후 전시를 보지만 순서를 바꿔서 나만의 생각과 방식대로 감상한 후에 도슨트의 해설을 들어보는 건 역시 나만의 감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전시 작품이나 관람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싶다면 먼저 사진 촬영이 허가됐는지 확인한 후에 촬영하도록 해요. 미술 전시에는 작품뿐만 아니라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 자료를 함께 전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전시도 지나치지 말고 살펴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회를 감상해 볼까요? 미술 전시회를 관람할 때는 먼저 어떻게 관람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큰 전시일 경우에는 작은 주제별로 전체를 훑어보고 개별 작품을 하나씩 감상하면서 마음을 끄는 작품을 한두 개 정도 정해서 보는 순서가 좋습니다.
작품 감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품을 감상할 때는 먼저 조금 떨어져 전체적으로 보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작품과 대화하듯이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작품에게 어떤 것이 궁금한지 생각하며 감상하면 좋겠죠. 그리고 본 것을 토대로 생각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사람과 함께 관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술 작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미술 작품은 보통 색, 형태, 재료, 형식 등을 통해 작가가 시각적 이미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인데요. 따라서 작품을 볼 때는 대표적으로 색과 형태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색과 형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색과 형태가 어우러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 작품이 추상적인 표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선이나 색의 형태로만 표현됐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 감상이 더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관심이 가는 것과 알고 있던 것을 연결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술 작품을 읽는 감각과 사고를 확장해 나가면 내가 감상한 작품의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겠죠. 만일 부모님과 함께 가거나 학교 혹은 미술관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때에는 많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궁금한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토론하며 더욱 깊이 있는 감상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도움을 받기 어렵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세 가지 나침반을 기억하면 되니까요. 관람을 마친 후 함께 보았던 이들과 모여 공통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작품이나 질문이 많이 생겼던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작품에 대한 감상이 아니더라도 관람 중에 인상이 깊었던 일이나 특별한 경험도 역시 함께 공유하면 좋겠죠? 이와 더불어 미술관에서 찍은 사진이나 받은 자료 등을 소셜미디어, 웹을 통해 공유한다면 더욱 흥미진진한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답니다. 높게만 느껴졌던 미술관, 어떠셨나요? 이제 그 문턱을 넘어볼 준비가 되었나요?